나 황정민을 어떻게 연기하지?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런 이해도가 뛰어나신 배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. 나를 연기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인질로 잡혀본 적이 없어요. 내가 왜 인질로 잡혀요? 솔직히 힘들었었어요. 에이씨. 모기가 너무 힘들었어. 산에서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. 아 모기야 대박. 예 하나. 배우 황정민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납치당해요. 그 얘기예요. 실제 배우 황정민이 납치를 당한다면 어떤 그런 상상력을 시작이 된 거죠. 근데 시간이 걸수록 내가 실종된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. 연기력을 통해서 납치범들을 속이고 탈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고 이러다 잡히면 전부 무기징역 받을 거예요. 얼굴은 때리지 마. 이따 인터뷰 있어. 야 황정민을 보여주면 뭐 연기가 뭐 연기 쉽겠네. 그냥 연기하면 뭐 그게 연기야. 황정민 보여주면 되는 거지. 라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근데 오히려 나를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. 너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은 역시 이제 황정민이었거든요. 황 선배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배우고. 이 마치 이 온몸에 촉수가 달린 야생마 같은 느낌? 이야기를 쓰고 연출하는 저보다도 훨씬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깊은 곳까지. 괜찮았어? 좋은데? 몸이 좀 힘들었어요. 매달 묶여 있으니까. 황정민 선배님이 자유롭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게끔 쫓고 쫓기는 장면은 진짜 다이나믹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다가 와, 헐, 막, 어, 어떻게 막 이렇게 왜 감탄사? 하여튼 막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. 또 황 선배님께서 굉장히 높은 레벨을 설정해서 열정과 경험으로 이렇게 임하시는데 살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되게 잘 짜여진 액션 씬이 아니고 한 남자가 납치를 당해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싸우는 거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잘 찍었고요.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